안녕하세요. 오늘무예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구리 압력밥솥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저는 전기밥솥 쓰다가 압력밥솥 쓴 지 이제 3년째인데요. 그 이유와 자세한 사용 후기 지금부터 공유할게요. 첫 번째, 전기 절약.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압력밥솥은 보온 기능이 없어서 좋았어요. 전기밥솥에는 보통 보온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있으니까 보온만 믿고 자꾸 밥을 그냥 두게 되더라고요. 밥을 덜어놓지도 않고 밥솥을 계속 켜두는 거죠. 전기밥솥이요, 전기요금에서 은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온이 오래될수록 밥맛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보온 기능이 없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차라리 갓 한 밥 냉동해가지고 한 며칠? 며칠은 무슨 일주일 뒤에 녹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게 더 찰기 있고 정말 갓 한 밥 같습니다. 그리고 보온 기능이 없어도 압력밥솥에 그냥 놓고 2일? 길면 3일까지도 그냥 실온에 놓고 먹어요. 어제하고 먹고 남은 거예요. 식어도 진짜 찰기가 엄청나죠? 한여름에도 2일까지는 실온에 두고 바로 데워서 먹고 남은 밥은 냉장 또는 냉동하는 게 제 루틴입니다. 전기밥솥 쓸 때랑 뭐 비슷하죠? 두 번째, 현미를 불리지 않고 밥을 지어도 찰지다. 이건 압력밥솥 특징이 아니라 구리 압력밥솥 특징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리가요, 요리 끝판왕 소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텐도 열전도율이 꽤 좋은 편인데 구리는 스텐의 거의 30배가 넘을 정도로 열전도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 위쪽까지 열을 정말 잘 전달해주고 보온력도 엄청 오래 갑니다. 현미를 불리지 않고 넣으면 왜 잘 되냐면 이게 아궁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열을 막 줘가지고 푹 쪄버리니까 현미가 정말 백미처럼 찰기가 넘치고 푹 쪄지는 거라고 해요. 실제로 제가 쿠퍼 이거를 오픈하기 전까지 저렴이부터 고렴이까지 여러 압력밥솥이랑 전기밥솥을 써봤는데요. 안 불린 현미를 제대로 익혀주는 건 이 쿠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게 됐고 오픈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현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식단을 챙기시는 분이나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현미밥 정말 추천하고, 현미는 어쨌든 그 백미보다 한 겹 덜 벗겨낸 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기농만 먹기는 해요. 중금속이나 이런 거를 조금 피해주려면 유기농을 권장드리고, 이번에 쿠퍼가 배송될 때는 저희가 체험해보시라고 유기농 쌀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현미가 모든 사람에게 100%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남편도 당 관리가 필요하고 저도 정제된 백미를 먹으면 피곤함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미를 섞어 먹기 시작했고 지금 밥솥을 구매하고는 100% 현미만 먹게 됐어요. 저희 식구한테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3번, 세척밀 관리. 저는 세척 쉬운 살림을 좋아하는데 전기밥솥은 말 그대로 전자제품이라 씻기 참 힘들죠. 다 쓴 밥솥은 물을 넣고 불리고 거기에 뚜껑을 뒤집어 압력추 부분을 불렸다가 그냥 설거지 해주면 끝이에요. 추 부분은 막히지 않게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주세요. 가끔 이렇게 분리 세척해도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냄비에 손도 발도 쏙쏙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씻으세요. 그렇다고 발은 넣지 마세요. 이렇게 뚜껑까지 물이 쏙 빠지는 구조라 물고임 없이 편하게 세척 가능해요. 식기 세척기에 넣어서 세척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척기 넣기 전에 불리는 시간을 30분 이상 충분히 가져주세요. 그러면 잘 씻겨요. 4번, 압력도 자동으로 밥 짓기 가능해요. 요즘 압력밥솥은 불조절 필요 없는 전용 인덕션이 같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꼭 같이 써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컵수에 따라 설정만 해주면 알아서 밥이 되니까 밥 올리고 외출해도 되고, 고학년 자녀들이라면 무리 없이 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 똥손인 저도 밥 올리고 외출 가능합니다. 쌀 한 컵에 물 한 컵 넣어주시고 현미는 물 한 컵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현미 한 컵이면 물 두 컵, 현미 두 컵이면 물 세 컵을 맞춰줍니다. 현미 기준 한 번 누르면 한 컵, 두 번 누르면 두 컵, 세 번 누르면 세 컵, 네 번 누르면 네 컵으로 설정돼요. 이렇게 하고 현미를 두 번 눌러주면 두 컵 설정이 되고 저절로 밥 짓기가 돼요. 백미를 원하시면 백미 이걸 설정하고 백미 한, 둘, 셋, 넷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진짜 좋은 점이 인덕션이 수동 모드도 가능합니다. 집에 직화만 있는 분들은 이거 인덕션처럼 사용해 주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릇을 올리고 수동을 누르면 가장 나는 건 100부터
1800W까지 화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인덕션보다 소리가 좀 큰데 그래도 진짜 빨리 끓습니다. 인덕션 가능한 냄비 아무거나 사용해주세요. 요즘에 제가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가스레인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인덕션 정말 요긴하게 사용 중입니다. 인덕션 써보신 분들 아는데 가스 쓰면 답답해요. 확실히 물이 진짜 좀 느리게 끓습니다. 인덕션으로 사용하는 것도 추천해요. 요즘 물 끓일 때 자주 씁니다. 간단하지요? 아무리 건강한 밥을 위해서라도 불 앞에 서서 불 조절을 계속 해야 됐다면 저는 이거 못 썼을 것 같아요. 5번 휘뚜루 마뚜루 요리에 활용 가능. 압력밥솥 내솥은 보통 코팅이라 계란 찌는 것도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구리냄비는 안쪽은 스텐으로 마무리해서 계란 삶고 깨고 비비고 지지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구운 계란 진짜 자주 만드는데 맥반석 계란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됩니다. 구리 냄비 자체가 다른 냄비와 달리 열을 빨리 올리고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압력 뚜껑 말고 그냥 같이 들이는 일반 뚜껑이랑 같이 사용하셔도 구리 냄비는 정말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일반 뚜껑으로도 카레하고 수육하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은 냉동밥 만들기랑 메추리알 구워먹는 용도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현미 100% 밥을 하고 100g씩 소분에 얼려두시고 원하는 양만큼 꺼내 드셔보세요. 100ml 계량컵에 이렇게 딱 맞춰 꽉꽉 누르니까 100g 되는 것 같아요. 딱 100g씩 해서 먹으려고? 다이어트식으로도 좋고 라면 먹을 때도 괜찮네. 그냥 주먹밥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밥을 용기 가득 얼렸는지 모르겠어요. 100g씩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 주먹밥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쓰던 락앤락 밥용기거든요. 작은 공기를 샀는데도 밥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한 300ml는 될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이거 보통 다 먹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양이 적어서 좀 남기기도 하고 저희 남편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이게 좀 많아가지고 매일 다 많이 먹게 된다고 막 좀 불평불만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라면 먹을 때 밥 조금만 진짜 해가지고 밥 말아서 맛만 좀 보고 싶은데 그럴 때 이렇게 녹여서 조금만 먹고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바로 따라해봤습니다. 100g씩 밥을 해두시면 밥 먹고 싶은 양에 따라 조절해서 드실 수 있어요. 매번 계란만 구워 먹었는데 메추리알 한번 구워보세요. 메추리알 찜기에 넣고 물을 넣고 내솥이 스테인리스라 코팅 벗겨질 염려 없이 스텐찜기 마구 넣어 쓸 수 있어요. 뚜껑을 덮은 후 압력 설정 후 올리면 끝! 이렇게 소리가 나면 당황하실 수 있지만 원래 이런 겁니다. 압력밥솥은 원래 김이 좀 새어나오면서 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기가 빠져나온다는 것은 안 터진다는 거거든요. 터지는 건 안 빠져나왔다고 팡 하고 터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 먹어, 나 안 먹어. 내가 까먹을 거야. 너 손도 안 씻고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까주면 어떡해. 남편한테 메추리알 까줄 땐 손 씻고 까주세요. 메추리알은 계란보다 뭔가 더 진한 맛이 있어요. 아마 노른자 비율이 높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작아서 그런지 계란보다 좀 더 손이 잘 가고 잘 챙겨 먹는 게 장점입니다. 쿠퍼는 쿠퍼 S, 쿠퍼 G 두 가지가 있고 둘 다 구리 냄비인데 쿠퍼 S는 구리 관리가 좀 번거롭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텐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한 제품이에요. 안쪽에는 구리가 있습니다. 꼭 쿠퍼가 아니어도 좋아요. 전기밥솥 쓰는 분들 압력밥솥 한번 꼭 고려해보세요. 특히 혈당관리 필요한 분들은 너무 추천하고 보온기능으로 말라 비틀어진 밥도 없고 전기 팡팡 나갈 것 같은 찝찝함도 없어요. 세척도 시원하고 여러 요리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 오늘도 무해한 하루 보내세요.